안녕하세요. 말레이시아 유학 정쌤입니다. 저희는 말레이시아 대학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유학원으로 비자부터 상담 수속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IELTS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. 말레이시아 대학 입학 시기는 학교마다 그리고 전공마다 다 다릅니다. 한국을 먼저 설명해 드려보면 모든 전공이 동일하게 3월에 입학을 합니다. 그리고 1년은 2학기제로 진행이 되죠. 말레이시아는 1년에 3학기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학교 그리고 학과마다 입학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. 어떤 학과는 1년에 2번 입학할 수가 있고요. 또 많게는 5번, 6번까지도 입학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5월에 입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3학기를 듣고 1학년을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. 학생마다 들어가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졸업하는 시기도 다 다르답니다. 자,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8월에 입학을 하고 싶다면 언제 비자 서류를 시작해야 될까요? 정쌤은 최소 3개월 전에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비자라는 과정이 우리는 다 잘 준비해서 서류를 내지만 학교 또는 비자 EMGS 기간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3개월 전에 안전하게 좀 제출을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2개월, 최소 6주 전에만 제출을 해도 비자가 무리 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학과에 열려있는 입학 시기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.